안녕하세요. 주한청입니다. 자, 다음 뉴스요. 캘리포니아의 시급이 20불 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시급 전체가 미니멈 웨이지가 20불이 된건 아니고요. 그러나 패스트푸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지사의 서명까지도 마쳤어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요. 최소 시간당 20불의 임금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미니멈 웨이지도 15.5불이니까요.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6불 선에서 지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한 3만 4천불을 조금 넘는 그런 액수니까요. 이런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우리가 인앤아웃이다, 뭐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웨이지보다도 25%나 웃도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뭐 그럼에도 이제는 법이 됐으니까 따르고 거기서 기업 활동에 적응이 필요할 텐데요. National Owners Associ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뭐 Owners Association이니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연합이겠죠. 근데 여기서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오너가 1,000명이 넘는데요. 거기 구성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된 것에서 반발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각 맥도날드의 브랜치별 부담이 최소 25만 불연 이상의 어떤 금융 부담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 규정이요. 최소한 60개 이상의 점포, 지점을 둔 업체들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른 업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전체 업계 전반에 대한 도미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그게 20불이라는 거, 최저임금이 항상 오를 때마다 또한 그게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은 전체 스몰 비즈니스 업체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렌트비, 뭐 식재료, 특히 이제 요식업계 업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서버들의 시간당 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급여이지만 다른 쪽에서 근무하는 이 요식업계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으니 전체적으로 또 요식업계 서버뿐만 아니라 매니저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업주들의 우려 섞인 전망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사가 전달하는 것이 다른 주는 어떠냐? 다른 주는 어떠냐라는 건데요. 다른 주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이 최저 시급이 20불이 되기 전에 16.6불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게한 3만 4천불 정도의 이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임금인데요. 타주에서는요, 이게 대체로 대략 한 2만 4천불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만 2천에서 2만 8천불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보다 이제 더 높은 상황인데, 16.6불 기준에서 더 높은데, 이제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거겠죠. 결국 그 말은 캘리포니아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보면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이게 오직 그것만이 일리가 있는 거냐? 그건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야후 파이낸스 기사였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요, 이 기사에 바로 달린 댓글이 뭐였냐면, 결국은 LA라고 하는 또는 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거비, 뭐 생활 물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댓글로 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가스비를 냈는데 6.6불을 갤런당 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는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3.8불을 냈다는 거죠.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그런 차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온전히 불리하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일반 물가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